하이레, 하이레, 현호 왕활. 왕지 위도자를 신지 오인원 이로니. 지기 제자는 유 봉고심 이러이다 하고, 위, 왕, 송지, 하신대, 왕활, 차즉, 과인지, 제야, 로소이다. 타일의 다른 날, 그 맹자께서 왕을 뵙고 말하기를, 왕지 위도자를, 왕의 그 보읍을 다스리는 자를, 여기서 이제 위는 치료 보시면 돼요. 왕의 보읍을 다스리는 자를 신지 오인원 이로니, 신이 다섯 사람을 알고 있는데, 직위죄자는 그 죄를 아는 자는, 그 죄를 아는 자는 유공고심 이러이다 하고, 오직 공고심 뿐입니다. 오직 공고심 뿐입니다. 이름이죠. 제나라 대부. 그 공고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왕 송지 하신대, 왕을 위해서 이것을 통 하신대,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외우듯이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신 것을 이렇게 쓴것 같아요. 위왕 송지하신데. 그러니까 왕활, 그 왕이 말하기를, 차즉 과인지 죄야 로소이다. 이것인즉 과인의 죄입니다. 과인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현은 음이 현이다. 위왕지 위는 위왕지위, 여기 위왕, 그 위는 거성이다, 거성이다. 위도는 치읍야라, 읍을 다스리는 것이다. 읍유 선군지 묘활도라, 읍에 천군의 그 묘, 사당이 있는 것, 묘가 있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읍에 천군의 묘가 있으면은 그것을 높여서 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소주 보죠. 좌전 장공 28년에, 춘추 좌전 장공 28년조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춘미라 하니, 춘미. 이 앞에 동해, 겨울에 이 밑자는 그읍 이름 밑자예요. 그 미읍을, 미라는 작은 노나라의 읍을 수리했다는 거야. 축은 축조했다. 읍을 손봤다는 거죠, 겨울에. 라고 하니, 이것은 비도야라, 이것은 도가 아니다. 이건 도가 아니다. 범 우뷰 종묘 천군지 주활 도라 하니, 무릇 읍에
종묘와 선군의 신주가 있는 곳. 유종묘 선군지 주. 그 종묘의 선군의 신주가 있으면은 읍에 그것을 왈 도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라고 하니 무왈 읍이라. 그것이 그런 종묘나 선군의 신주를 모시지 않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읍이라. 그래서 읍할 축이요 도할 성이라. 읍은 축이라고 하고 그 도는 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읍을 수리하는 것은 축이라고 하고 우리가 도성을 쌓는다고 그러죠. 그 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도는 도를 수리하는 것은 성이라고 한다. 주례에 가현위도, 가현을 주례에 보면 내현을 도로 하고 사정위읍, 사정을 읍으로 한다 라고 그 주례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종묘소재면, 종묘가 있는 곳, 종묘가 거기에 있으면은 수읍할 도라하니, 비록 읍이라도 도라고 하니, 이것은 존지하라, 이것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읍을 높여서 읍에 종묘나 선군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있으면은 그걸 읍이라고 하지 않고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지위도자 그때 이 도자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에는 전부 다그 선군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다 있었다는 거죠. 공은 대부성이라. 공거심, 여기 이름 공거심의 공은 성이라는 거예요. 대부의 성이다. 위왕 동기어는 왕을 위해서 그 말을 외웠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소위 풍효광야라. 이것은 이 바람풍자는 말씀원변에 있는 바람풍자와 같이 쓴 거예요. 거성이라고 그랬는데 풍자할 때는 거예요. 그것은 왕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풍자해서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야. 그왕 앞에서 그 말을 다시 외우신 것은 맹자께서 그것은 왕 앞에서 이것을 좀더 풍자해서 깨우치게 하고자 그것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진씨왈, 진씨 말하기를. 그래서 진씨는 이름이 사고, 이름 명사고, 자가 진신이다. 자가 진신이다. 함산 사람이다. 함산 사람이다. 이 진씨가 말하기를, 맹자 이러니 제지 군신이 거지 기재하니, 맹자의 그한 말씀, 맹자가 한번 말씀한 것, 그것이 제 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거지 기재하니 모두 그 죄를 알았으니. 맹자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 나라 군신들이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임군이나 신하가 모두 알았다는 거예요. 거지, 모두.
알았으니. 고족이 흥방의로되 진실로 좋기 써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좋기 자기의 잘못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고쳐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야. 고족이 흥방의로되 연이 제 졸부득위 선국자는. 그런데 제 나라가 끝내, 제졸 끝내 부득위 선국,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은, 선국이 되지 못한 것은 기비 어찌 무엇이 아니겠느냐 이게요. 기비 열이 부력, 종이 불계 고야, 고야. 열, 그 깨우친 것을 아는 것, 잘못을 아는 것, 그거 기쁘게 여기기만 하고, 열이 부력, 그것을 역자는 풀역자죠. 우리가 실마리를 찾는 것. 연역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뻐하기만 하고 그 잘못이 어디에서부터 연이 됐는가 그것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력하고 열이 부력하고 또 종이 불개 그 따르기만 하고 고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않았던 고 연고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찌 기뻐하기만 하고 그것을 원인을 찾지 않고 실마리를 찾지 않고 또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않은 그러한 까닭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 나라가 끝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좋은 나라로 바뀌지 못했다는 거죠. 세주보죠. 경원 보씨 말하기를, 경원 보씨왈. 맹자 이러니 지지 군신 거지 기재자는. 지금 여기 주에 나온 내용을 쭉 다시 언급한 거예요. 맹자가 한마디, 한 말씀을 해서 제 나라의 군신들이 모두 그 죄를 안 것은 이명 사달 장어 비유하야. 이명 그 이치가 분명하고 이명 그 말이 아주 통달해서 통달돼 가지고 말씀이 말씀이 통달되고 또 장어 비유 비유를 잘해서 맹자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아주 분명하고 말도 잘하고 비유도 아주 훌륭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능간발어인 거야. 능이 사람들을 간발시켰기 때문이다. 맹자께서 이치도 분명하게 하고 말씀도 잘하고 아주 비유도 잘 들어서 해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제지 군신, 제 나라의 인군과 신하가 수지 기재, 비록 그 죄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끝내 종 불능 개혁자는 능히 이것을 고쳐서 풀지 못한 것은 그 죄를 알긴 알았지만 그것을 능히 고치고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 그것은 뭐 때문이야? 지소
기경이니. 그 뜻이 작고, 뜻이 작고, 기가 경솔했기 때문이니, 지소 기경이니. 그러니 지소죽, 뜻이 작으면, 지소죽, 뜻이 작으면, 이정이라. 그 쉽게 안정한다는 거예요. 뜻이 작으니까 안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개원 부중 유 대저 규모하고 대개 그 일찍이 뭔가 큰 규모의 뜻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 원래부터 뜻이 작았기 때문에 뭔가 좀큰 일을 계획하고 규모가 큰 것, 그러한 뜻이 일찍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경. 기운이 그 경솔하면 기경즉 다솔이라 그 거느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기가 가벼우면 그 거느리는 게 많아. 그래갖고 많이 거느리면 다솔즉 범사설국이라 모든 일에 일이 많으니까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말이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 휴하야. 그 문득 그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다 감당 못하고 그만 둬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도무 전혀 나 자성 자책지 아니 스스로 따지고 자책하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가벼우니까 뭐 대충대충 해서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많아지고 일은 잘안 되고 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잘 따져갖고 이 하나하나 챙겨서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차즉 이와 같다면 하연 회계리오 무엇에 연유해서 회계 고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죄는 알았지만 뜻이 작고 기가 경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운봉호씨 말하기를, 운봉호씨 말하기를, 계지 군신 대나라의 인문가 신하가 일시문 맹자지연 하고 일시에 맹자의 말씀을 듣고서 계지기재 모두 그 죄를 아는 것은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천리지 사명야요. 천리지 사명야요. 천리가 잠깐 사자죠. 잠깐 밝았던 것이잖아요. 그 맹자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군신들이 그때만 잠깐 천리가 밝아서 나의 죄다하고 시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종호 불개 끝내 고치지 못한 것은 인욕 고지하라. 그 인욕이 이 고자는 막을 고자야. 네? 인욕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인욕이 천리를 막아서
그 잘못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5장이죠. 5장. 맹자 위 지와 왈. 지와는 인명인데, 제 나라 대부 이름인데, 이 지자는 이게 뭐 개구리알 지, 개미알 지자에 개미알 지자에 개구리 왓자 지와. 그 맹자께서 그 지와라고 하는 제 나라 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지사 영구히 청하사 다야는, 자지 그대의 그대가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영구는 지명인데, 제 나라의 지명인데, 제 나라의 읍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구를 사양했다는 것은 그 영구의 그 영구읍에 읍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대가 영구의 읍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청사사, 그 사사가 되기를 청한 것은, 사사는 일단 뒤에 나오지만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직책이에요, 사사. 그것은 파 비슷하다,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듯한 것은, 위기, 가히, 언냐니. 그 말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 말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 인군에게 그 사사의 직책이 그 간을 할수 있는, 간언을 할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제를 사양하고 그 사사가 되기를 청한 것이 그 그냥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인군에게 간언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근데 지금 금기 수월이로돼, 지금 이미 몇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 가히 언여와, 아직도 말을 할수 없는가? 아직도 그 인군에게 제대로 말을 할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그 지화라는 대부에게 맹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는 음이 지다. 와는 오화의 반절이다. 위는 어성이다. 여는 평성이다. 지화는 제 나라 대부이다. 영구는 제 나라 하읍이다. 하읍이야. 산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소위 행한 바가 근사율이, 그 이치에 근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치에 이치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다. 읍제를 사용하고 그 사사를 그 청한 이유가 그 그럴만하다, 그런 뜻이야. 가이언은 여기 위기 가이언이 아니 할때 가이언, 이것은 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사 근황하니, 그 사사라는 직책이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득이
간, 간호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못을, 형벌지 부중자. 그 형벌이 잘 맞지 않게 시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왕 가까이에서 간언할 수 있다. 간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지와 간어 왕이 불용이온. 그 지화라는 대부가 왕에게 이제 간호를 했나 봐요. 왕에게 그 형벌이 맞지 않는 거, 그것을 간호를 했는데 불용, 쓰여지지 않거늘, 쓰여지지 않아. 왕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간호를. 그러니까 치위신이 거한데, 치는 반환하는 거예요. 70이 치사한다는 거죠. 70의 벼슬을 반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치위신, 그 신화된 것을 반납하고 내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지화라는 대두가. 자기가 간언한 것이, 타사로서 간언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직책을 내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치는 유, 환야라. 환과 같다. 되돌려주는 거죠. 환. 제인이 왈, 제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위 위 지화즉 번의 언이와, 소위 자위즉 오 부지야 케라, 부지야 로라. 돌려 할수 있어요? 여긴 케라 이렇게 들어요. 대나라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위 위 지화즉 선의원이요. 그 지화가 한 것, 지화가 그 간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신화자를 내놓고 간 것, 그것은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거니와, 위 지화즉 선의원이와, 소위 자위즉 오부지야로라. 스스로 한 것인즉, 이것을 스스로 했다는 것은 맹자가 하신 내용이에요. 맹자 그 자신이 한 것인즉, 그것은 오부지야, 내가 알수 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제 나라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자리 내놓고 떠나간 지화는 그 좋게 평가하고, 맹자는 말씀만 했지 뭐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는 거성이다. 기맹자 도불행이 부른 거라. 이것은 기롱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롱했냐면은, 맹자가 도불행,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부른 거, 능히 떠나지 못한 거, 그것을 기롱한 것이다. 지화는 떠났는데 맹자는, 당신은 그대로 떠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 나라 사람들이 기롱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도자 이고한데, 이 공도자는 맹자 제자예요. 그 공도자가 이것을 아랜 거예요, 맹자한테.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문지야 하니, 오 문지야 하니, 내가 이것을 들으니 유관수자 부득 기직즉 거하고, 유관수자 관직을 맡음이 있는 자, 유관수자
그 관직을 맡은 사람이 부득이직 그 직책을 얻지 못한다. 그럼 그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득이직 그 직책을 얻지 못하면, 그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떠난다. 라고 하고. 또, 유언책자 부득기언즉 거라 하니. 그 말에 책임이 있는 자. 그 사사 같은 그러한 직책을 맡은 자겠죠. 그 말하는 것을 책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책이 있는 자들은 부득기언 그 말을 얻지 못하면 자기 말이 받아들여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소리죠.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난다 라고 하였으니, 아무 관수하며, 나는 관직을 맡은 것이 없으면, 아무 관수하며, 아무 원책하니, 나는 또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원책이니. 즉, 그렇다면 오진태, 내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깁을 어찌 뭐뭐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작작, 작작은 너그럽고 여유 있는 모양이에요. 작작연 유 여유제리요. 작작하게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어찌 여유작작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여유작작. 아주 느긋하게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나의 진태가. 나는 진태를 그렇게 급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맹자가 대답을 하신 것. 관수는 이관 위수자요. 그 관으로서 맡음 이 있는 것이요. 맡음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의 윗비죠. 관직, 관으로서 그 맡은 바를 하는 것, 맡는 것을 삼는 것이다. 그것이 관수라는 거예요. 언책은 이언 위책자라. 그 말로서 책임을 삼은 자이다. 말로서 책임을 삼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 넉넉할 작, 자, 이 작자는 관모라, 너그러운 모양이다. 유는 관의야라, 너그러운 뜻이다. 맹자 거 빈사지의 하사. 맹자께서 빈사의 그 지위에 있으셔서 위상수록이라. 일찍이 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빈사의 지위에 있어서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퇴지제에 그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 관유 여차 하시니라. 그 너그럽고 여유 있는 것이 관유 이와 같았다고 하셨다. 이와 같으셨다는 거예요. 빈사의 지위는 맡았지만 뭐 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관수를 맡은 사람도 아니고 원책을 맡은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유롭게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맹자 이후 지와라. 맹자는 그 지와와
달랐다는 거예요. 지와라는 그 제나라 대부와는 그 위치가 달랐다는 거죠. 지와, 그래서 그 종용 불박 진선 폐사하야. 그 사사라는 언책을 맡은 지화와 달랐기 때문에 맹자는 그래서 드 종용 뭐어이 법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종용 그리고 또 불박 급박하지 않게 진선 선을 말하고 그다음에 폐사, 악을 막는 것. 그것을 해가지고 악을 막아서. 그래서 이사 왕지 개니. 그것을 가지고 왕이 고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사 왕지 개. 그러니, 가, 서초호, 빈퇴지, 의아라. 서서히 소화되는 거예요. 서서히 대처해서 천천히 대처했다는 거죠. 어디에? 고 진퇴지 의아에 그 나아가고 물러나는 그 마땅함에 대해서 서서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천천히 느긋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연인아, 졸치 위신 이 귀하니. 그러나 끝내는 맹자께서도 치위신 그 신화된 것을 반납하고 그 신화된 것을 버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갔으니, 신화 자리를 돌려주고 돌아갔으니, 성의 비지하고 그 성의가 갖추어져서 지극하고, 성의가 갖추어진 것이 아주 지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고, 그 열어서 알려준 것, 구해준 것이, 깨우쳐 주려고 계고해 준 것, 그것이 아주 콕 지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왕, 종, 마고주. 왕이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유거지이라. 그 떠남이 있을 뿐이었다. 떠남이 있을 뿐이었다. 연이나 그러나 삼수 출주는 주는 땅 이름이에요. 3일을 묵고 삼수 출주 주 땅을 떠나셨으니. 네? 바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맹자도. 3번 주 땅에서 묵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서기 왕지 괜히 이것은 그래도 오히려 아직도 그 왕이 고치기를 끝내 종용 불박. 끝내 그것을 종용하게 급박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왕이 그 개전하는 것, 고치는 것, 그것을 거의 끝까지 종용 불박하게
기다려줬다는 거죠. 맹자가. 그러니 기 행행자 능식 디리오. 능식 지리오. 어찌 행자는 아주 그 성내다 또는 아주 밝은 화를 내다 이런 자예요. 밝근하게 화를 내는 또 성내는. 그러니 어찌 이 발끈하는 그런 자들이 능히 지리오, 능히 이 맹자의 뜻을, 맹자의 마음을 알수 있겠느냐? 안 받으면 바로 떠나지. 왜 떠나지? 바로 떠나지 않았느냐? 지화처럼 그것을 이제 비난했으니까 맹자는 그래도 끝까지 왕이 고치는 모습을 기다려 줬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이제 글을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거심 공거심 얘기하는 거죠. 공거심은 유관수 관직을 맡음이 있었고, 또 지화는 유 원책 아니 그 지화는 사사라는 그 말을 하는 책임을 그 말을 하는 책임 있는 직책을 맡았다는 거죠. 사사라는 직책을 맡았고 그 공고심은 그 대부라는 그 읍제의 직책을 맡은 거죠. 그러니 와수 미자 이위 제라. 그런데 이 지화는 비록 스스로 죄라고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자 이위 제. 뭐 자기는 원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인군한테 간언을 하는데 그 간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뭐 그건 죄라고 여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불행 능거 하고 그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능히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죠? 죄라고 여기지 않고 간언이 받아들이지 않다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심은 수지기재 비록 그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 여시 지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고 불문 기능 거야. 능이 떠났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야. 그 공고심의 경우에는. 그러니 지화가 와현어 거심의라. 그 지화가 현어 거심. 거심보다 현명하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떠났으니까 지화가 보신보다는 현명하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땅봉 요시 말하기를 여유는 여유라고 한 것은 시 관완 불박지의다.
너그럽고 완도 느릴 완자죠. 느려서 급박하지 않은 뜻이다는 거예요. 여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빈사는 종용 규품 하야. 그 종용하게 규품이라는 것은 잘못을 깨우치도록 바르게 규구, 법도를 나타내죠. 바르게 풍자하는 것을 규품이라고 해요. 규품. 빈사는 종용 규품 해가지고 이 점이 이비니 차츰차츰 그 깨우침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아주 급박하게 뭐 이렇게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법도에 맞게 또 넌주시 또 바르게 풍자도 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깨우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금 붕우 상사라. 지금의 그 벗과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벗이 서로 책선의 도리를 펴서 벗을 잘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이 도리에 따라서 또 넌주시 부드럽고 완만하게 이렇게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죠. 친구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언 불입이면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언 불입 그러면은 역당거 또한 마땅히 떠나가야 하지만 그렇지만은 단 관득 사자죠 적을 사 관득 사자 하니 그렇지만 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약간은 관대해야 한다는 거야. 관득사. 그러니 불여 뭐뭐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와 같지 않느냐? 나유 관수. 저 관직을 맡고 있는 자가 또 유언책자, 그 말에 책임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임지, 그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핍박하게, 아주 급박하게 부득기직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부득기언하면 그 말이 간언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목화 편착 휴라 목화 바로 눈앞에서 곧 그만둬 버리는 그것과는 불여 같지 않다는 거 여기까지 쭉 걸려요 불여 저 관직을 맡은 자들이나 관수자나 언책자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자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그 간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혹의 혹자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공자 불탈면이 행과 공자께서 면류관을
벗지 않고 떠나신 것과 요 그것과 맹자지 설 부동 그 지금 맹자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혹자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공자께서도 열류관도 벗지 않고 떠나셨는데 지금 맹자가 말한 이것은 그 서로 같은 게 아니다 라고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왈 말하기를 그것은 정시 일반이다. 바로 이 똑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라는 거야. 그 공자께서 불탈면이 행하신 거나 지금 맹자가 이렇게 여기 삼숙이 삼숙 출두 하신 거나 원래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대 공자 유거 지 구이나 대저 공자께서 떠날 뜻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공자 유 거지 부이. 응? 공자께서도 그 노나라를 떠날 뜻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단 거듭 불임지 핍박이라가 그 떠나는 것을 그렇게 급박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내 번육 부지하야 그 번육이 이르지 않자 그 나라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를 이제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때 방 불탄면이 행 하시고 그때 비로소 면류관도 벗지 않고 떠나가신 것이고 또 차여 위령공 과위 무도라 그저 또한 저 위령공과 같은 경우에도 가위 무도 무도하다고 할 만하다는 거예요. 위령공이 이 나라 영웅이 무도할 만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 빈례 대공자라 그 빈례로서 공자를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위나라에서. 그래서 공자 제위 극다시요. 공자께서 그 위나라에 계시기를 아주 오래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많은 시간 동안 위나라에 계셨고 후래 각인 문 진하니 뒤에 갑자기 인문진 그 진법을 위나라 영공이 공자께 그 군대 진법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나는 이제 조두지사는 내가 일찍이 들었는데 제사 지내는 제법 같은 것은 일찍 들었는데 그 진법에 대해서는 병사들의 그이 전쟁하는 진법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이튿날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문진, 진을 물은 것, 영공이 진법을 물은 것으로 그것을 인해서 명일 수행하시니 그 이튿날 마침내 떠나셨던 것이니 역시 또한 이것이 구유거지 오래전부터 떠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차 수행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떠남을 바로 실천하신 것, 마침내 떠나셨을 뿐인 것이다. 그 떠날 뜻은 예전부터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진법을 물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떠나는 것을 이제 결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떠나셨을 뿐인 것이다. 노나라를 떠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군이 정사에 관심이 없고 계속 다른 곳에 제 나라의 그 여러 가지 뭐 여인들이라든가 풍악 그다음에 이런 선물들을 받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안 하니까 정사의 뜻이 없으니까 그 떠날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번육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을 인해서 그 다음날 떠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뜻을 가지고는 있으면서 그 인군들이 뭔가 좀 이 바르게 정치를 하도록 많이 기다려줬다는 거죠. 공자도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기다리신 거나 지금 맹자가 기다리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윤씨 말하기를 진퇴 부속이 그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그 오래되고 속한 것이 오래이고 속한 것이 빨리하고 천천히 늦게 하는 것이 방어 리이인이라 마땅히 그 이치에 합당한 것 방어 리 이치에 합당할 뿐인 것이다 이치에 합당할 뿐인 것이다 운봉호씨 말하기를 집주에 여기 집주에 변인 앞에서 인용한 윤 씨의 말은 전인 윤시원 거긴 윤 씨의 말을 뭐라고 인용했냐면은 군자지 사수 취여 유 방어 리라 하고 이 앞에서는 윤 씨의 말을 똑같이 인용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군자가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것, 그죠? 사수 취요. 그것은 오직 이치에 합당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앞에서는 여기에서 차우 인기연 여기에서 또그 말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진퇴 구속이 방어리라고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그 오래되고 속히 하는 것. 그것이 이치에 합당할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개천리 인욕지 길을 최불가불변이라. 이것은 천리와 인욕. 그 천리와 인욕의 기미를, 천리 인욕지 길을. 가장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진퇴의 구속과 그 다음에 사수 취요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것 그것이 위치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편리와 인욕의 기미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천리고 어느 것이 인욕이냐 그것을 따져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최불가불변이죠. 당사이사, 마땅히 사양하는데, 사양해야 하는데, 사양하는 것. 마땅히 사양해야 할 경우에 사양하는 것. 이것은 시천리야. 그것도 천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죠? 사양해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은, 이것은 비위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가구이 구 시천리인데, 그, 오래 할 만, 해야 할 경우에, 오래 하는 것. 이것이 천리인데, 그것을 폭죽 비위라. 속히 하면, 그것도 잘못인 것이다. 속히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차즉 이와 같다면 강어 리어 이치에 합당한 것이고 불여차면 이와 같지 않으면 즉 서버 욕이라 속 건너에서 자 또 관계되다, 뭐 이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사욕에 관계되는 것, 사욕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지 않아. 고로 그래서 유성인 능심 비기연이라 오직 성인이라야 능히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기연 그 기미를 살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이제, 6장이죠, 6장. 맹자 위경어 제하사. 출조 등 하실세. 하실세. 왕사 합대부 왕환으로 위 보행 이러시니. 왕하니 조모 현 이언을 반 제등지로 토록 미상 여지 언 행사야 하시다. 맹자께서 제 나라에 경이 되셔가지고 위경어제 맹자께서 제 나라의 경이라는 그 직책을, 관직을 맡게 되셔가지고, 출조 등 나라의 조문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등 나라의 조문을 하실세. 왕이, 제 나라 왕이 사 합대부 왕한으로, 합당, 땅 이름이에요. 개자인데 땅 이름 할때 합으로 합당의 대부인 왕환은 이름이에요. 왕환 합당의 대부인 왕환으로 하여금 위 보행 이러시니 보행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보행이라는 것은 여기 주해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사신 맹자를 수행해서 가는 부사라는 거죠. 정사 부사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맹자가 정사면은 이제 부사로서 그 합당의 대부인 왕한으로 하여금 맹자를 모시고 같이 등나라에 조문을 가게 이제 왕이 한 거죠. 그러니까 왕환이 조모 현 이언을 왕환이 아침 저녁으로 뵀다는 거예요. 누구를 뵀냐면 맹자를 모시고 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맹자를 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반 개등지 로토록 반은 갔다가 오는 거예요. 왕복하는 거. 그것을
반이라고 그랬어요. 반은 왕이 환야라. 여기 이제 주어에 돼 있죠. 반은 왕이 환야라. 제 나라를 떠나서 금나라에 갔다가 다시 제 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반제등지로라고 합니다. 제 나라를 떠나서 금나라 갔다가 다시 제 나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갔다 오기까지 있어야 돼요. 왕복하도록 제 나라 등나라의 길을 갔다 오도록 위상 일찍이 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언 행사야라. 행사를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사야, 사신다는 일, 그 등나라에 그 조문 가는 일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맹자를 뵀는데 그제 나라를 떠나서 등나라 갔다 오도록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았대. 맹자께서. 합은 고자의 합이다. 아니네. 고합안절이다. 네? 그 다음에 현은 음이현이다. 합은 제 하읍이라. 제 나라 하읍이다. 합은 제 나라 하읍이다. 왕화는 왕 벽신야라. 왕의 총애받는 신하라. 왕이 총애하는 신하. 보행은 무사야라. 무사이다. 반은 왕이 환야라.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다. 행사는 사사야라. 사신가는. 경원보시 말하기를. 사사는 위 부제지의 방교지 의인이 여기서 그 사신가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그 제례에 조문하는 그예 또는 그 나라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의례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신가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라끼리 외교 관계라든가 그러한 이제 국가끼리 조문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는 일이 바로 사사라는 거죠. 그 예문에 제수 계시라. 예문에 제수가 있는데, 제, 법제, 예문의 법제와 수는 도수. 예문의 법제와 도수가 모두 이것이다. 계시야. 공손추 말. 공손추가 말하기를. 대경지위 불이 도우이며. 그제 나라의 경이라는 그 지위가 불이 소이며 작은 것이 아니니. 그렇죠? 경대. 대부니까 경대부. 높은 지위의 직책이죠. 또, 제등지로가 제 나라에서부터 등나라 사이의 그 길이 제등지로가 불이 근 의로 돼. 가까운 것이 아니거든. 온 길이라는 거예요. 이웃나라 가는 길. 그런데 반지 미상 여원 행사는 그 갔다가 돌아오도록 왕복하도록 반지 미상 여원 행사 그와 더불어서 그 사신 가는 일을 일찍이 말하지 않은 것은 하야이고 어째서입니까? 공손추가
제자가 물은 거야. 이렇게 먼 길을 선생님께서 그 왕안이라는 대부와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들으니까 한마디 그 사신 가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는데,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why? 맹자께서 대답하시는 거야. 부기혹치 이미 혹자가 그것을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할 일을 벌써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했다는 거죠. 부기 혹 지지하니 여 하원제리여,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뭐할 말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했어. 그러니까 난뭐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와 사신 가는 일에 대해서 논할 게 없고, 부음은 부다. 왕환이 개 석경이 행하니, 왕환이 아마도 섭은 대신하다는 거죠. 섭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경을 대신해서 한것 같으니, 그 경을 대리해서 한것 같다는 거예요. 고로왈 대경이라. 그래서 대경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기 혹치지는, 여기 지금 원문에 부기 혹치지라 하니, 그 말이죠. 이미 벌써 누군가가 그걸 다스렸다고, 그것을 말한 것은, 그것은 뭘 말한 것이냐면은, 언 유사 이치의라. 유사, 그, 유사는 일을 맡은 그 담당자를 얘기하죠. 그 유사가 이미 그것을 다스린 것을 말한 것이다. 혹자가 이미 다한 건데 내가 뭐할 말이 있냐? 그 사신 가는 데 이제 또 수행자가 여럿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거 벌써 다잘 했다는 거야, 일을. 맹자지 대 도인이. 맹자께서 그 도인을 대함이 무의 어미 여차하시니라. 미워하지 않으면서 엄한 것. 무의 어미. 미워하지 않으면서 엄한 것이 여차하시니라. 이와 같으셨다. 이와 같으셨다. 또 세주가 많이 남았네요. 세주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